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특정 브랜드에서 새로운 라인업이 나왔다고 하면 구매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편이실까요?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였다면 뭐 당연히 구매를 하시겠지만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면 뭐 구매 욕구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관심이 없다가도 이런 위스키예요 라고 하면 유독 인기가 많아지는데요. 과연 뭘까요? 오늘의 컨텐츠! 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의 숙명적인 이 쉐리 캐스크! 그것도 만인의 사랑 글렌피딕 12 글렌피딕 12 쉐리 비교 테이스팅입니다.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글렌피딕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이죠. 매년 최고 추천 위스키, 최고 판매량 탑 순위권에 드는 싱글몰트 위스키, 최고 가성비 위스키 등 여러 카테고리의 탑 순위에 등장하는 브랜드이죠.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작년 말에 글렌피딕에서 마치 칼을 꺼내들듯이 에디션 라인업으로 위스키를 출시했거든요. 바로 글렌피딕 12년 아몬티아도 쉐리 캐스크 피니쉬입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미 드셔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는 당시 출시됐을 때 아무래도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어서 드셔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요즘 코스트코에 아주 잘 보입니다. 워낙에 브랜드가 큰 회사이기도 하고 글렌피딕이라고 하면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맥켈란 12 쉐리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글렌피딕에서 몰트마스터 에디션이나 아니면은 스페셜 라인업 같은 데에서는 쉐리를 강조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12년, 15년, 18년 숫자가 쓰여져 있는 라인업 중에서는 쉐리를 강조해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15년 솔레라 같은 경우에는 올드 쉐리 숙성 방식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15년은 쉐리 캐스크, 버번 캐스크, 버진오크 캐스크의 이 밸런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사실 또 이런 글렌피딕 12처럼 쉐리 에디션을 내놓는 거는 글렌피딕 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쉐리의 인기가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쉐리 에디션으로 내놓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엔트리 느낌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는 최근에 뭐 달모어 12, 달모어 12 쉐리가 있었고요. 몇 년 전에는 우리 조니 워커 12년 블랙 쉐리가 나왔었죠. 그래서요, 오늘은 이 가성비 위스키로 유명한 이 글렌피딕 12년과 12년 쉐리 아몬티아도를 한번 비교 테이스팅 해보려고 하거든요.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쉐리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 좋아해요. 글렌피딕 12년 먼저 테이스팅 해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글렌피딕 12년 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현재 700ml 40도, 마트에 가면 8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만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위스키였거든요.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가격적인 마음이 아픈 건 정말 어쩔 수 없네요. 많은 분들이 글렌피딕 하면은요, 뭘 생각해 주실까요? 서양 배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글렌피딕에서 서양 배를 캐릭터로 굉장히 많이 잡고 있죠.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또 서양 배 컨텐츠 글렌피딕 12 테이스팅 하면서 만든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딕 12에는 이 서양배뿐만이 아니라 가벼우면서 청량한 느낌 때문에 니트로 마시기에도 편하고요. 하이볼용으로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데 깔끔한 몰트 위스키 캐릭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바텐더들에게 칵테일용 기주로도 위스키 베이스 기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오, 배가 고파서 너무 많이 따랐네. 처음에 위스키를 드시는 분들 중에 이 글렌피딕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위스키 맛이 딱 이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는 근데 이 위스키 색깔 보면 글렌피딕이 약간 이 초록빛과 이 위스키 색깔이 같이 있으면 뭔가 이 색깔이 내가 생각한 위스키의 색깔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밝은 호박빛이거든요. 한번 마셔볼게요. 그치, 이게 글렌피딕이지. 글렌피딕은 이상하게 그냥 딱 맡으면 글렌피딕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산뜻해요. 그냥 과일 이름이 글렌피딕인가 싶은 향이 나요. 제가 예전에 서양배 컨텐츠로 같이 테이스팅을 했을 때는 실제로 서양배 느낌이 비교해서 마시니까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은 좀 서양배 느낌을 이미 좀 까먹긴 했는데 그때 느끼기로는 우리 그 아이스크림 뭐죠? 그 배 아이스크림?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배 아이스크림 맛을 좀 생각하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렌피딕 12년이 실제로 칵테일 기주로 많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우선은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러운 크리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땐 버번 캐스크에서 오는 바닐라 느낌이랑 조금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바닐라의 그런 부드러운 느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글렌피딕 특유의 청량한 산뜻한 과일이 살짝 덮어지면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면서 또 특유의 이 위스키 몰트향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서 굉장히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로는 당연히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위스키입니다. 바로 글렌피딕 12 쉐리죠. 700ml 43도에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10만원 초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렌피딕 하면은 사실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아몬디아도 쉐리어도 10만원 초반대에 나온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또 제가 조니워커 블랙 쉐리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조니워커 블랙을 기대하고 드시면 맛있고 쉐리 위스키를 기대하고 드시면 실망하실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조니워커 블랙이 맛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조니워커 블랙이 갖고 있는 피트가 굉장히 잘 살아있었어요. 거기에 되게 은은하게 쉐리가 덮여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조니워커 블랙을 좋아하시면 그렇게 크게 차이 없이 조니워커 블랙을 즐기듯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한 쉐리를 원하셨다면은 그만큼의 퍼포먼스는 나오진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사실 글렌피딕도 이 12 쉐리가 나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든요. 자, 그런데 글렌피딕의 6대 몰트마스터죠. 브라이언 킨스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글렌피딕 12의 시그니처 같은 신선한 배와 아삭한 사과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구운 사과 또는 오크 향이 굉장히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했거든요. 글렌피딕 12도 잘 느껴지면서 이런 아몬디아도 캐릭터까지 잘 느낄 수 있는지 한번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많이 따랐네. 먼저 아몬디아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스페인 남부 지역인 헤레즈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쉐리 와인의 종류죠. 이 쉐리 와인의 종류 중에서 피노 쉐리가 있는데 이 피노 쉐리보다는 조금 더 긴 숙성감을 가져가면서 조금 더 산화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면은 올로로소 쉐리 와인 캐릭터까지 조금 어느 정도 갖고 가는 좀 미디엄 쉐리 같은 느낌의 아몬디아도 쉐리 와인입니다. 올로로소나 PX처럼 생산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가 쉬운 와인 캐스크는 아니죠. 특히 위스키에서는. 또 제가 쉐리 와인에 대해서는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죠. 이게 되게 진짜 신기한 게 과일 이름이 글렌피딕인가 싶을 정도로 글렌피딕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일을 정말 구웠어요. 글렌피딕이라는 과일을 딱 구운 느낌이에요. 그 향이 그대로 나는데 되게 무게감 있고 진하게 올라오거든요. 마셔보겠습니다. 우선 도수가 43도로 3도가 높긴 한데 스파이시함도 되게 잘 올라오고 피딕 12보다는 피니쉬가 확실히 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입 안이랑 이 혀를 다 적시는 이 느낌이 구운 글렌피딕이 목까지 넘어가다가 뭔가 어딘가에 되게 잼이 남아있는 느낌? 내 입 안에 뭔가 글렌피딕을 바르고 넘어간 느낌이에요. 글렌피딕 12가 청량하고 산뜻한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더 말린 과일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좀 산뜻한 것보다는 확실히 무게감도 느껴지고 얘가 화사한 꽃향이 있었다면 얘는 좀 더 나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크 자체의 느낌도 조금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 글렌피딕 12의 캐릭터도 굉장히 잘 느껴지면서 와인 캐릭터도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잘 느껴져요. 오늘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글렌피딕 12 그리고 새롭게 출시됐었던 글렌피딕 12 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글렌피딕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열리는 2023년 글렌피딕 페스티벌이 1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열리는데요. 서울에 18개 바들이 모여서 이 글렌피딕 12와 11 쉐리를 가지고 각기 다른 시그니처 칵테일들을 선보이는 그런 축제의 장입니다. 제가 광고를 받은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요. 18개 업장 중에 테누토, 루바토도 테누토 이름으로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네, 매장 홍보였습니다. 이 맛있는 피딕12, 피딕12 쉐리를 가지고 시그니처 칵테일 정말 맛있게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것도 그건데 오시면 저한테 아는 척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의 컨텐츠 글로벌한 사랑을 받고 있는 글렌피딕 12 그리고 글렌피딕 12 쉐리 비교 테이스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